전국 각지에서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남포시에서 시항공구락부 건설을 완공했습니다. 시에서는 능력 있는 일꾼들로 건설 지휘 및 시공 역량을 편성하는 한편 자재 보장을 앞세우고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어 항공구락부를 훌륭히 일도세웠습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재남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근로자들, 송윤학생들, 항공구락부 감독, 선수, 정업원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남포시 항공구락부는 나라의 체육발전과 우리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숭고한 뜻에 받들려 일떠선 자랑찬 창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모형 항공기들의 기교 비행을 관람했습니다. 남포시 항공구락부가 건설됨으로써 시의 항공체육을 발전시키고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보다 문명한 문화종소 생활 조건을 향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거점이 마련됐습니다.